안녕하세요. 이 강의에서는 XML 문서의 구조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자바 어플리케이션에서 파싱하여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상현석이고요. 필요한 사전 지식으로는 마크업 언어, 자바, SQL 스탠다드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있겠네요. 당연하게도 Eclipse 등의 자바 IDE가 설치된 컴퓨터가 있어야겠죠? 일단은 XML이 무엇이냐? W3C에서 개발을 했고, 다른 마크업 언어를 개발할 때 사용되는 마크업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XML로 만들어진 마크업 언어로는 XHTML, RDF 등이 있고요. 이런 거 여러분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변발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WCS는 World Wide Web Consortium이라고 해가지고, 산업에 사용되는 산업 표준처럼 웹에서 사용되는 웹 표준을 개발하는 조직이에요. 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마크업 언어라고 하면은 이미 HTML이 있는데 왜또 XML? 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 힘들게 해요. 같은 마크업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어요. 왜 XML이 만들어진 걸까? 그건 HTML이 표현에 최적화된 언어이기 때문이에요. 그거 표현에 최적화된 만큼 데이터의 전달과 저장에는 약해요. 화면에 나온 HTML 코드를 브라우저에 표시하면 오른쪽에 사진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서 왼쪽에 나오는 건 데이터면 오른쪽에 있는 건 데이터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HTML에서는 뭐 보기야 좋은데 뭐 보기 좋네. 보기 좋네. 이거 아주 깔끔하네. 그런데 이제 구별할 방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XML을 쓰는 거예요. HTML은 글자 크기도 조절할 수 있고 단락도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거 없어요. 여기 보이는 이 친구는 뭐좀 짧아서 나은데 좀만 길어지면 진짜 꼴보기 싫거든요. 진짜 소리 가독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데 HTML에 비해서. 하지만 XML은 HTML이랑 다르게 태그를 직접 정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태그를 다 제가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한게 보이죠? 이렇게 직접 정한 태그를 메타데이터로 사용해서 데이터의 전달과 저장의 효율성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XML 문서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 내용은 중요하지가 않으니까 간략하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웹폼 XML은 웹 브라우저에서 오류를 띄우지 않고 표시되는 XML 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자바로 코딩을 할때 코드에 오류가 있으면 실행이 안 되잖아요. 컴파일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XML에서도 이렇게 문법적 오류가 없이 브라우저에서 잘 표시되는 문서를 웰폼드 XML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효 XML은 별도로 정의된 XML 문서의 형식을 만족하도록 작성된 XML 문서를 말해요. 웰폼처럼 문법에만 맞는 XML 문서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전달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 효율성을 높이고자 DTD나 XML 스키마 같은 형식들이 만들어졌고요. 이를 만족하는 XML 문서를 유효 XML이라고 합니다. 뭐 그런 형식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정하실 수도 있어요. 우선 XML의 구조에 대해서 알려면 태그에 대해 알아야 되는데, 태그는 괄호 안에 태그명만 존재하는 시작 태그, 괄호 안맨 앞에 슬래시가 존재하는 종료 태그가 있습니다. 태그쌍 안에는 요소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태그쌍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속성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태그 내에서 데이터를 표현하는 것을 속성이라고 합니다. 속성은 단일값을 표현하기에 좋고, 태그는 확장하기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XML 문서를 봤을 때, 아, 이게 이런 거구나 하실 수 있게 지금부터 예시를 들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XML 선언부예요. 선언부는 브라우저에 이 문서가 어떤 형식을 따라하는지 알려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노란색 쳐진 분 보이시죠? XML 버전은 쓰라고 되어 있긴 한데 표준에서 1.0을 사용하길 권장하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그리고 이제 이 인코딩 부분은 이제 우리가 메모장에서 저장할 때 있죠? 저장할 때 보면은 인코딩 형식을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 부분이에요.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접 XML 문서를 만드셔서 인코딩 형식을 따로 지정을 하셨으면 이 부분을 바꿔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스탠드 얼론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린 DTD랑 XML 스키마 있잖아요. 그 부분과 관련된 건데, 이번 강의에서는 그 부분은 다루지 않을 거라서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당장은 yes든 no든 정상적으로 잘 작동해요. 그리고 이제 선언부 바로 다음에 나오는 그 제일 바깥쪽에 있는 태그상을 루트 요소라고 하는데요. 여기 노란색으로 쳐진 거 보이시죠? 이 요소는 이 문서에 하나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여기 아래에 칼리지 뭐 인포메이션 뭐 이런 거 있으면 이렇게 해놓고 막 이렇게 한 다음에 뭐 닫는 거 있고 해도 소용없어요. 오류나요? 그리고 요소는 자식 요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스튜던트 인포 아래에 두 개의 스튜던트 태그상이 보이시죠? 이 같은 방식으로 스튜던트 인포가 스튜던트를 자식 요소로 가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튜던트가 자식 요소로 네임과 스튜던트 아이디를 가지고 이들이 각각 요소 내용으로 제 이름과 학번을 가진 게 보이죠? 이쯤 되면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뭐가 보이죠? 네, 맞습니다. XML 문서 구조는 트리 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태그상 안에 태그상이 들어가고 또그 태그상 안에 여러 개의 태그상이 들어가는 구조는 트리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제가 든 예시는 엄청 간단해서 간단한 트리가 나왔지만 더 길고 장황한 XML 문서를 본다면 더큰 트리가 나오겠죠? 그런 XML 문서를 보다가 어려울 때는 트리를 글로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하면 보다 생각하기 수월할 겁니다. 그런데 스튜던트 인포도 정보를 가지게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뭐 대학교 이름이라든가 아니면 뭐 전공이라든가 그럴 때는 이렇게 속성을 이용해서 표시를 해주면은 훨씬 더 보기에 깔끔하겠죠. 여기 아래에 있는 자식 요소들과도 구별할 수 있고. 그리고 그래서 속성을 적용하면은 트리에 이런 내용이 추가가 되겠죠? 이제 제가 설명할 XML 구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당장 XML 문서를 읽고 자바로 코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코딩만 하려면 이것도 몰라도 돼요. 나중에 코딩 설명해 드릴 건데,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XML에서 데이터명과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은 태그 안의 요소 내용을 사용하는 방법과 속성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루트 요소는 한 개만 존재할 수 있다. 모든 요소는 개수 제한 없이 자수 요소를 가질 수 있다. 잘 짜여진 XML 문서는 트리 형태로 표현 가능하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XML 파싱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대체 파싱이 뭐예요?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크업 언어는 기본적으로 기계 언어보다는 인간의 언어에 가까워요. 앞에서 XML이 보기에 좀 별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기계가 보기에도 썩 좋은 언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계가 해석할 수 있는 단위로 분석해 주는 게 파싱이에요. 당연히 파서는 파싱하는 친구를 파서라고 하겠죠? 그럼 파서에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파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단은 돈 파서인데요. 돈 파서는 XML 문서를 메모리에 모두 로드한 후에 필요한 값을 얻는 방식이에요. 여러분이 신발을 고를 때 신발장에 있는 신발을 모두 꺼내서 펼쳐놓고 고르면 고르기 쉽겠죠? 이처럼 돈 파서는 원하는 노드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신발을 펼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신발을 놓을 공간도 부족해 충분해야겠죠? 그래서 돈 파서는 철 로딩이 길고 메모리 사용도 많은 편이에요. 다음은 삭스 파서인데요. 얘는 XML 문서를 순차적으로 읽으면서 필요한 값을 얻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돔과는 반대로 신발장에서 신발을 꺼내지 않고 신발을 고르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조건이 있는데 무조건 신발장에 있는 1번 신발부터 마지막 신발까지 전부 확인해야 되고
확인이 끝나면 확인한 신발에 대한 내용을 까먹어요. 그래서 원하는 신발을 찾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신발장을 다시 살펴야 돼요. 싹스파서는 이와 비슷하게 원하는 노드에 접근하려면 문서를 처음부터 읽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신발장에서 신발을 찾으면 신발을 펼쳐놓지 않아야 된다는 장점이 있겠죠? 싹스파서도 비슷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메모리에 문서를 로드해 놓지 않기 때문에 메모리를 훨씬 적게 사용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두 가지의 파서 중에 도움 파서로 문서를 파싱해 볼게요. 도움은 Document Object 모델의 줄임말이에요. 그럼 이제 알수 있죠. 아, 이 파서는 도큐먼트 객체를 쓰는 파서구나. 그런데 도큐먼트 객체? 그게 뭔데? 제가 DOM 파서는 XML 문서를 모두 메모리에 트리 형태로 로드한다고 말씀드렸죠? 도큐먼트 객체는 이렇게 로드한 트리를 가지고 있는 객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림을 보시면 되죠. 파서를 지나서 트리 형태의 자료가 도큐먼트에 저장이 된 모습이죠. 여기 나오는 클래스들은 이제부터 설명할 코드에 필요한 클래스들인데요. 전부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고요. 직접 타이핑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요즘은 뭐 이런 거안 써도 다 알아서 해주니까요. 이제 코드를 볼까요? 제일 위에 두 줄은 도큐먼트 객체를 만들기 위해 거쳐가는 과정이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 여기서 도큐먼트 빌더 객체를 생성을 해주고 이 도큐먼트 빌더 객체로 파스 메소드를 호출해서 이렇게 XML 문서의 경로를 넣어주면 도큐먼트 객체가 만들어지고요. 이 도큐먼트 객체에 XML 문서가 트리 형태로 담기게 되는 거예요. 도큐먼트 객체를 얻었으면 도큐먼트 객체에 있는 루트 요소에 접근을 해야겠죠? 그래야지 자식 요소에 접근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getDocumentElement라는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게 루트 엘리멘트에 접근할 수 있어요. 그리고 루트에 접근을 했으면 이제 태그명을 통해서 자식 노드에 접근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getElementByTagName이란 메소드를 사용해서 student란 이름의 노드들을 가진 노드 리스트를 만들어요. 이제 자식 노드들의 목록을 얻었다면 번호를 통해서 원하는 자식 노드에 접근할 수 있어요. 아이템 메소드를 사용해서 아이템 메소드 0번이면 첫 번째 스튜던트 노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우리는 자식 요소에서 원하는 요소 내용을 얻을 수가 있어요. getFirstChild 메소드를 사용해서 첫 번째 노드인 name에 접근하고요. getFirstChild 메소드를 다시 한번 사용해서 name의 요소 내용에 접근할 수 있어요. 그리고 getNodeValue 메소드를 사용해서 name의 요소 내용인 상여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렇다면 두 번째 자식 노드인 학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getNextSibling을 사용하면 됩니다. getFirstChild로 첫 번째 노드인 name으로 가고, 그 다음에 getNextSibling을 써서 두 번째 노드인 학번으로 가고, 그리고 다시 한번 getFirstChild를 써서 학번의 첫 번째 노드인 20162093으로 가고, 그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내용까지 도달했으니까 getNodeValue를 써서 20162093을 얻으면 되죠. 그리고 제가 앞에서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에는 요소 내용과 속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까지 요소 내용에 접근하는 법을 배웠으니 이제는 속성에 접근하는 법을 배워봅시다. 사실 배운다고 하긴 했는데 이거는 앞에 내용이랑 굉장히 비슷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여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기초적인 내용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이렇게 배운 내용들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법을 배울 건데요. 이를 배우기 전에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파서에서는 도큐먼트 객체에 XML 문서를 트리의 형태로 저장한다. 그러니까 XML 문서를 받아다가 트리 형태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트리를 탐색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XML 요소에 접근할 수 있다. 트리 형태로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트리의 형태를 탐색하는 거랑 똑같이 할수 있겠죠? 네. 저희가 지금까지 get first child 메소드와 get next sibling을 이용해서 XML 문서 요소를 탐색하는 방법을 배웠죠. 근데 이런 방법은 너무 귀찮지 않나요? 태그 이름만 가지고 요소 내용을 가져오는 방법은 없을까? 그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태그명을 만족하는 자식 노드에 접근할 때 get elements by 태그 네임을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쓰면 엄청 좋겠는데 노드 리스트를 리턴을 하기 때문에 바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다음과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부터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get elements에다가 네임이 들어가겠죠. 네임이 들어가면 일단은 이제 그렇게 되면 첫 번째 노드인 네임에 접근을 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get child 노드를 쓰면 여기 아래에 있는 상인석 이 하나뿐인 요소 내용이 이게 노드 리스트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노드 리스트는 분명히 리스트임에도 상인석이라는 요소 내용 하나만 가지고 있게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노드 리스트에 있는 0번 노드에 접근을 해서 제 상현석이라는 요소 내용이 들어있는 노드를 여기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get 노드 밸류를 써서 제 요소 내용을 리턴을 하는 거죠. 제 이름인 요소 내용을. 이제 기초적인 건다 배웠으니까 응용을 해볼 건데 응용을 하기에 앞서서 저희 되돌아보기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거. XML의 구조에 대해서 배웠고요. XML 파서의 종류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DOM 파서의 기초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이클립스로 가서 한번 실제로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이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다음 주 날씨 XML 문서를 이용해서 한번 코딩을 해볼게요. 저희가 XML 문서에 대해서 읽는 법을 배웠으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일단 WID라고 하는 루트 요소가 있고요. 그 루트 요소 안에는 헤더랑 바디라고 하는 자식 요소가 있고, 바디 안에는 여러 개의 로케이션 자식 요소가 있네요. 그리고 각각의 로케이션 안에는 그 도시별로 날씨가 저장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제가 사는 곳이 수원이니까 이 수원의 날씨를 출력해 보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저희가 배웠죠? 다큐먼트 객체에 지정한 파일을 또는 링크를 트리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저희는 모든 로케이션의 정보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중에 로케이션이 하나라도 노드 리스트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수원을 찾을 수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로케이션을 가진 노드 리스트를 만들게요. 그런 다음에 모든 노드 리스트들을 조회해서 CT 태그 안에 들어있는 요소 내용이 수원인 애를 찾을 거예요. 안 나올 경우에는 수원이 아닐 경우에는 포문에 처음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계속 반복을 하다가 수원을 찾으면 이제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출력하도록 할 거예요. 이 코드는 여러분들이랑 제가 같이 공부한 거 다시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럼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네, 지금까지 그 XML의 구조, 그리고 파서, 그리고 그거를 응용을 해가지고 코드를 짜는 거에 대해서 살짝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사실 여기에는 더 많은 내용이 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공부를 못한 내용이 엄청 많은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레퍼런스는 뭐 제가 설명드릴 필요 직접 보시면 되고,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잘 있어요.